한국 사이에서 국제적 간첩 행위를 한 한국의 마타하리로 보도하였다. 김수임은 공산주의자 애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미모를 이용, 미군 고위층에게 몸을 바쳐 간첩 행위를 하는 붉은 여간첩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밝혀지면서 김수임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1996년 이른바 베어드 파일을 공개했다. 이것은 김수임 간첩 사건과 관련해 1950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베어드 대령을 조사한 천여 쪽의 기록. 베어드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입수해 꼼꼼히 검토한 김원일. 그는 이 문서에서 여러 의문을 발견했다. 미군 감찰부는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베어드 대령이 김수임의 간첩 행위에 깊이 관여 또는 방조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짓는다. 따라서 베어드 대령의 관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한 3개월 동안 뭐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한 여자를 사형 언도까지 내릴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루고 취조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베어드 대령에 관한 자백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왔고 그렇게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그 본인은 그렇게 쉽게 한국을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떠났다. 아무리 미군과 미국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처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좀 석연치 않습니다. 김수임 사건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60~70년대 라디오 연속극 법정야화를 비롯해 이른바 반공실화 소설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집필한 오재호. 그는 영화 특별수사본부 김수임의 일생의 원작 및 각본을 담당했던 작가다. 그런 그가 자신의 글은 많은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매회 써가지고 매회 중앙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말하자면 내가 오늘 원고를 사심에 써서 보냈다 그러면 빨간 줄이 거의 절반은 그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써서 다시 이제 한 회 녹음해갖고 방송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건 사실 첫 출발은 제가 조작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 특별수사본부라는. 예, 예. 예,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회를 넘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김수임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가. 김수임 사건 관련 공식 재판 기록을 육군본부 법무감시 기록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주간부서는 김수임 사건은 판결문을 비롯해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판결문 자체는 영구 보존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존속하는 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거고 다른 판결들 그 앞뒤에 판결이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고 그런다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건 무슨 유령 같은 사건이다. 김수임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당시 신문에 실린 검찰의 기소 내용뿐이다. 당시 신문은 적색 여간첩 김수임의 기소 내용 13가지를 기재했다. 검찰은 이강국을 은닉, 월북을 도와준 것을 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간첩죄의 첫째 항목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강국에게 체포령이 내려지던 1946년 9월 그의 월북을 도운 것을 이적 행위로 볼 수 있을까? 당시는 남과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 한반도에
아직 두 개의 적대적인 분단 국가가 성립되기 전이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평양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에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모색하던 시점이었다. 아직도 이게 남북이 정말 같이 한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냐를 갖고 계속 논란을 국내적으로도 하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도 미국 소련이 계속 그거 협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남북이 서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46년에 이강국을 북쪽에 이렇게 하는데 도와준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가벌성이 있느냐에 대한 큰 의심이 좀 생깁니다. 그 북쪽은 그 당시에 정부 수립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8년 이후 혹은 50년 이후에 그 간첩죄가 적용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첩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그 문제될 수가 있고요. 그 이강국을 그 도운 게 그 당시에 범죄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46년 9월 당시에 범죄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참 모호한 부분인데 기껏해야 적용할 수 있는 게 그 뭐 범인 은닉이나 도주 그 방조죄 그 일반 형법상에 내지는 그 38도선 이제 월경 금지에 관한 법률 그 뭐 그건 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명령에 해당할 텐데 그거 위반 정도니까 그 심각한 그 이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김수임의 또 하나 중요한 간첩죄는 미군 철수 문제, 한국 경찰의 무장 문제 등 국가 기밀을 빼돌려 적국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어드 파일은 이 사실을 부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베어드 대령의 반역 행위에 대한 증거는 없다. 베어드 대령은 그가 한국에 있을 당시 개인적, 공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전략적 정책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김수임이 베어드 대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정보는 당시 공개됐던 정보로 현지 간행물 Stars and Stripes에 게재된 내용이다. 또 다른 의혹은 당시 신문에서 특무대에 수감 중인 이중업의 탈옥을 김수임이 도왔다고 보도한 부분. 경성제대 출신의 인텔리 이중업은 당시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로 검거돼 특무대에 수감 중 탈옥한 인물. 그러나 검찰의 기소 항목 13가지 어디에도 김수임이 이중업의 탈출을 도왔다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중업도 거기 관여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억지로 끼어넣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네. 내가 기억에 이중업이 없었어요. 아, 그 기소는 네. 특무대에서도 같이 수사를 하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자꾸 그 공산당 간부급하고 연결을 김수임하고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나는 이강국이 하나만한 것이었지 김주임이나 김중업이나 누군 공산당 간부들하고는 일체 그 뭐라구나 교섭이라고 할까 대화나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없었다고.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오재도는 자신의 수기에 기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게재한다.